잘라서 먹어도 돼. 맛있겠다. 발사믹이던데, 허거로. 맛있겠다. 맛있는데 얘 먹어야 돼. 레이크 가봅시다. 내가 말한 거죠? 저거 조금 입어. 그래도 체크하는 건가 봐. 이거? 먹고 싶은데 나는 저거 먹고 싶어. 저거 근데 오빠 올리브래, 올리브. 이게 너무 말이 많다, 그치? 이게 그거네, 우리 산 거랑 똑같이 생겼네, 포크. 이게 밑에선 봤었는데 위에도 있는 거였구나. 와이프 있다. 여기 불 뜯어져 있군. 괜찮아? 채워놓잖아. 와인 따위 있나? 있는 거 같은데, 거기 와인 쿨러도 있더라. 출근하는 거 같아. 나무였어. 난 놀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 고마이. 여기 그런 거 있던데. 스포츠장. 사우나도 있네. 탁구장도 있고. 침묵이 유연해야 되는구나. 자, 잠깐만 비켜주시래요. 무슨 손에서 들다 뚝뚝 소리가 나면 어떡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테라스도 있어요. 인사하세요. 여기 좋다. 근데 여기 끝에 방이 좀 싫다, 그치? 저쪽 방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건 뭐지? 여기 있네. 칠링하는 거, 와인. 얼음이 없잖아. 얼음 밖에 있대. 어디? 여기는 카페. 여기는 나가는 문. 나와서 사진 한번 받고. 폼롤러 있네. 아니, 여기 운동화도 빌려줘. 너무 좋다. 껌껌 들고 가도 되지 뭐. 이게 뭐야? 우당탕탕, 우당탕탕 김지훈이야? 아, 힘들어. 다리가 벌벌 떨려. 이게 뭐야? 이게 다 어디 있었어? 차에?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트렁크 연 적이 진짜 없는데. 진짜 몰랐어? 나 타자마자 알았는 줄 알았는데 막 꽃냄새 나고 뒤에 바로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게 뭐랑 무슨 일이랑. 저기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이거는 힘들었어. 고마워. 그래서 운동 하기 싫은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리가 너무 손도 벌벌 떨려. 나 어깨 운동까지 했단 말이야. 와 예쁘다. 제가 열어봤대? 이건 편지 진짜 예쁘게 나왔네.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향도 좋아. 드라이 플라워인데 열어야죠. 그치? 향도 꽃향기 나지? 응. 신기하지? 지금 읽지 마. 아 그래?
좀 이따 이거 쏠까? 난 선물. 내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 다이렉트 결혼 준비 카페랑 그 블라인드 거기 가갖고 어른들 많잖아. 예물로 뭐 짜야 되나요? 했단 말이야. 네. 꼬고야, 조그만한 거. 이게 왜 그래? 여기 직원인지 아니까. 아, 그래? 또 뭐야? 뭐냐? 여기 묶여 있어. 여기 풀어야 되더라. 잠깐만, 그러면 잠깐 멈춰봐. 왜? 사진 좀. 그 안에까지 같이 묶여 있더라고. 그치? 아, 역시. 오늘 내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귀여워. 색깔 괜찮아? 응.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고마워. 예쁘다. 내가 읽어볼게. 그렇잖아. 알았어. 오빠가 읽어주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읽을게. 눈을 읽어라. 안돼. 뭘로 하면 나 나갈 거야. 눈으로 읽을게. 내가 안 찍을. 여기 맛있겠다. 이거 무슨? 오빠도 먹어. 완전 진해. 고기 맛있어? 고기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민트 찔리 이거 왜 얹어 먹는지 알겠다. 손 먹어봐. 잘 잘린다. 한쪽으로 쏠렸어. 이거 다 까자. 방금 까다가. 이거 좀 다 죽었네. 돌리면 돼, 돌리면. 잘 돌려서 이렇게 찍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 찍고 있어? 어.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로 초코색. 가운데다 꽂아줄래요? 아.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8주년 축하합니다 해야지 땡. 하나 둘 셋 예 마지막 짬만 하면 돼 짬만 하면 끝나 하나 둘 셋 아니 안마에 가 하나 둘 셋 안마에 가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뭐 하는지. 방콕 갔을 때 오믈렛만 수빈언니 5판씩 먹었어. 저 다음 호텔 조식은 발리에서 겠고 호두마 괜찮아지겠지? 발리 갈 수 있겠지? 한국인의 밥상 더 높았어. 아니 저렇게 보였다고? 나 진짜 몰랐어. 밖에서 다 몰랐어. 예쁘다. 내가 목걸이를 잘 안 내고 다녀봤는데 실트. 보이가 실트. 어? 오빠. 싫어? 뭐 싫어 이랬어?
저는 오늘 저희 웨딩홀을 보러 상담하러 지금 여기 왔는데 회사 근처라서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일로 가는 게 맞나? 좀만 기다렸다가 남자친구 오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오빠랑 한 번만 해줘. 어? 다 쓰셨어요, 선생님. 네, 자매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상한 거 하지 마. 맞죠? 사람들이 별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홀을 보러 왔어요. 근데 여기 주차가 진짜 별론 것 같아. 주차? 응. 주차는 좀 많이 별로네. 일단 한번 가보자. 공연 주차장. 아니, 여기 한번 지나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내가 기억해. 근데 오빠 꽤 큰데? 저거. 힘들어? 어? 힘들어? 아, 힘들진 않는데. 피곤해? 정신 없어. 예쁘다. 신부대 계신 훨씬.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자 게시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펜조명 맞춰지고 가운데 샹들리가 켜지고 펜조명 쭉 따라가면서 앞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켜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될 때는 펜조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명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항항항이다. 엄청 막히네 대교. 저기 보여 오빠? 저 경기장? 어. 저기거든. 어. 아! 오늘 색깔을 맞춰 입으셨는데요? 알고 입으신 건가요? 응? 알고 입으신 건가요? 아, 당연히. 상관 못 하는데 당연히 발색을 했다. 좋다. 우리 측에서